근데 왜 가마살이 하나밖에 없어? 어쨌는데? 어? 엄마 드리려고?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타이노 타이라고 해서 돔 속에 돔이 있다. 약간 물고기 모양하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뼈를 이제 발라내면 복이 온다. 뭐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 타이노 타이. 이렇게 돔 속에 돔. 이런 뼈가 있습니다. 가마살로 이제, 가슴 지느러미, 아니 옆지느러미죠. 옆지느러미, 옆지느러미에 이렇게 발굴을 하면 요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타이노 타이. 이때까지 먹은 돔에 또 복을 다 받았으네. 우리 복 많이 받았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휴일인데 마지막 편이. 아, 날씨가 이제 쌀쌀함을 넘어서 가지고 상당히 춥습니다. 자, 마지막 손님 고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손님 주문은 이제 자발인데 자망포에서 자발이가 한 마리 들었다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배에 가보니까 그물에 걸린 것 치고는 상태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 사왔고 오늘 마지막 손님으로 우리 처남하고 회사 동료하고 올 건데 자발이로 한번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물에 걸려가지고 잡혀온 자발이는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발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껍질이 여물고 질기기 때문에 이제 그물에 조금 걸려도 거의 배관상 상처가 없죠. 보시면 여기 조금 긁힌 자국이 있고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상처가 없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무늬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상당히 좋네요. 무게를 한번 따라 봅시다. 일단 심해부터 시키고 자발이 같은 경우는 보기보다 무기가 좀 많이 나가요. 이렇게 살도 좀 좀비라고 그렇게 해서 보기에는 좀 작게 보여도 조금 무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그런 어종인데 1.5kg 충분히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무기가 있으니까 자, 저 얼마 잡혔죠? 잡아볼게요. 1.5kg 조금 넘어가네요. 한 1550g 정도 되는데 보니까 살박도 그런 대로 있고 완전히 빵빵한 건 아닌데 살박도 그런 대로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손질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조에서 하루 이틀 굶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당장 살이 빠지거나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루 굶었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까? 안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 굶고 나서 몸무게를 달아보면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몸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중량이 내려가는 것이지 실제로 체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기들도 하루 이틀, 2-3일, 3-4일, 5일, 6일 정도 수조 있어도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름기가 빠져나가서 금방 맛이 없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연산 고기들은 기본적으로 한 2-3일 정도 순치를 하는 게 더 낫고 한 열흘, 2주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순치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상태가 좋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한 1주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음식을 해놨을 때 맛이 나빠지지 않고 액감으로서 매력을 잃지 않고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수분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쫀득쫀득한 식감이 더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익기 오른다, 나라시 한다, 순치가 잘 됐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 업자들이 쓰는데 자, 어느 정도 균열이 쳐졌으니까 한번 내장 하나 한번 봅시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여기 자발이 폭발해서 쓰기에는 이렇게 길쭉하죠. 기름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죠?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까도 이게 별로 안 빵빵하다고 했는데, 가발이 폭발 이런 것들은 여름이 산란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한 1.5kg 조금 넘어가는 이런 사이즈들은 100% 산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산란 시기가 좀 늦은 것들은 한 8월달, 9월달까지 이렇게 산란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9월 1일 날에 산란을 마쳤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딱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죠. 1.5kg짜리의 자바리가 3개월 만에 완전하게 산후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산란 시기가 좀 늦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느 정도 살밥은 올랐지만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역대급 자바리 이렇게 보여드린 적 있죠. 그거는 이것보다 더 컸습니다. 2.3kg 정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것보다 더 크지만 산란 시기가 빨랐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어종을 이렇게 골라서 먹더라도 풀고기가 얼마나 영양 상태가 좋은지 그리고 산란의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질이 엄청나게 갈려요.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손질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육질이 갈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아보기 전에는 이른바가 언제쯤 산란을 했는지 이런 걸 유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유추를 해야 된다? 결국은 이 고기가 얼마나 살이 찐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외관상으로 흉터나 흉터란다 상처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이게 얼마나 살이 찌느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새로 먹을 거 살이 찌야 맛있으니까 살이 찐데 맛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고기를 고를 때는 첫째도 빵, 둘째도 빵, 셋째도 빵 땅을 보고 고르자. 요게 이제 상태가 좋은 것만 제가 골라와가지고, 왜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부주라 같은 데는 이게 잘 안 나요. 연휴 가가지고 제가 골라오면 제가 키로당 20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럼 1.5kg면 30만원이잖아. 요거는 그만 처남한테 20만원만 받을 겁니다. 고기 상갑하고, 대물안주 값하고, 그렇게 해서. 날이 많이 춥네. 날이 이제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춥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직장 동료들하고 누나 매연직에 오는데, 이 양 눈탱이 질렀고 뭐 좀 매이치야지. 요것도 한 마리 구워 가고 주고. 뭐, 삼성중공업 다니는데, 일하고, 이 추운 날에 일하고 와서 배가 많이 고플 겁니다. 구이도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 맛있게 먹고 가고 해줘야지. 자, 참돔도. 아, 구워놓으면 맛있겠다. 자,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아, 진짜 날이 춥다. 내일은 영하로까지 떨어진다 하던데, 여러분들 진짜 아침 저녁으로. 아, 이거 방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지금 솔직히 운전 조심하시고. 아, 조심하셔야지, 진짜로. 감충동이 제가 어제 그 생방송 할 때 요만한 걸 딱 잡았거든요. 당신 어제 당, 요것보다 조금 더 큰 거 당했지? 당신 어제 물어보니까 어떻더노? 진짜 맛있지? 와, 나도 진짜 맛있더라. 근데 어제 내가 찬바람을 좀 쐬고 하루 종일 그래서 그런지 손이 금방 떼대. 얼굴이 붉어지더라. 말고 말고. 에이, 청아 두 병 먹는데. 얼굴이 붉어지더라니까. 청아 두 병은 작지. 응? 그러노. 아무튼 감성동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쪽으로 또 빠졌다 빠졌어. 감성동이 맛있더라고. 이렇게 작은 것도 맛있는데 큰 것들은 얼마나 맛있을까. 물론 이제 크다고 무조건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큰 것들 중에서도 제가 바깥에 이제 자발에 설명드렸다시피 감성돔도 산란이 늦어가지고 아직도 알주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5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8월달 정도 되면 감성돔도 거의 다 산란을 마치는데 또 유독 늦게 해가지고 회복이 또 안 되고 먹이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살이 안 찐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은 잘 고르시고 지켜야 되겠죠. 저는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좋을 때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다 안 좋을 때 또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왕따다. 감성돔 작은데도 기름이 올라서 살 좋죠.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 기름이 올라가지고.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전화가 오니까. 6시 20분. 지금 6시 5분이니까 딱 맞다. 자, 탈피를 해서 육질을 한번 봅시다. 기름이 하얗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이쪽 부분이 기름이 좀 덜하죠. 이쪽은 기름이 올랐는데 그래서 요거는 100% 회복이 안 된 상태. 100% 회복이 안 돼가지고 기름이 지금 양껏 오르지 않은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도면 괜찮네. 살 괜찮다. 근데 만약에 제가 경매장에 갔다면 이 고기는 안 샀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장에 가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요거는 자막배에서 한 마리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처남이 들어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구매를 한 거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경매장에서 이걸 봤다면 저는 구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5kg 정도 되는 게 견유 경매장 가면 최소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 정도 보통 경매가가 떨어지는데 요거는 제가 물메기 한 마리 포함해서 10만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잖아. 엄청나게 싸다 이거. 그래서 이제 감성돔도 한 마리 넣어주고 이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살이 억수로 좋았을 것 같은데 지느러미 살도 올라왔고 기름이 조금 더 올라왔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90점 정도 줄 수 있는 뭐가? 나 먹어보라. 하이 감사했고. 아, 처남이 사는 게인데 누나한테 뭐 한 점 주도 안 됩니까? 어떤 놈? 살 좋지? 왜 그런가 하면 살에 물기가 없어요. 물기가. 살이 말란 듯 하잖아. 그러면서도 안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이게 이제 자연산의 특징. 맛이 달달해. 달달하지 그래. 기름이 조금 덜해도 이게 자연산의 특징입니다. 기름이 과하지 않은 거. 양식산은 여기 기름이 줄줄 하잖아. 근데 그게 약간 과유불급 느낌이 난다고. 살 좋다. 자, 맛있겠다 진짜. 살이 바락바락하네. 감쇠도 살 좋다. 월남쌈 이기는 맛이다. 자, 요거는 저녁 손님이, 저녁에 오신 손님들, 제가 마스카라 참돔이 하나 기우뚱하게 누워있길래 잡아가지고 조금 서비스 드리고 조금 남았는데, 요것도 주자. 안나. 나도 우리는 생활 언어가 나왔네. 자, 이렇게 하면 전함줄 100가지 한 접시 완성. 많다. 자, 자바리하고 감성돔하고 참돔하고.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장사하는 요령. 눈탱이는 가족한테. 잠깐 덮어두겠습니다. 참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건 눈탱이 맞나? 내가 눈탱이 맞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전화 오니까 내가 눈탱이 맞는 것 같아. 자, 도마 정리하고, 저희들도 또 빨리빨리 손님들 챙겨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안녕, 여기까지. 야, 매운탕 끓이는 거하고 설등구이 나가는 것도 잠깐만 영상 찍자. 왔네. 어이라.